제발 이지은 울리지 마. 이지은 행복하게 해줄 사람 너뿐이잖아. 어디서 잤어? 혹시 나 몰래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당신? 위! 위 어디 있어요? 예비야, 이렇게 사정하는데도 그냥 갈 거냐? 그렇게 이지은이를 사랑해?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. 네가 데리고 살면 될 거 아니야. 서정민! 어떻게 내가 널 보고 웃을 수 있겠니? 저 여기 이지은 씨 명의로 계약도 같이 갖고 등기도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. 이상범 사장의 죽음과 맞물려서 신영의 부도가 급박하게 치달았던 것에 굳이 의문을 갖는다면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받는데 지은이하고 이혜정이야 죽을 수도 못 고가. 나한텐 자네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야. 동생처럼 생각해서 좀 잘 봐줘.